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그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 본수행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비수행에 관한 얘기는 쭉 계속 해왔습니다. 보살이 보리심을 일으키고 또 에, 안에 사무량신과 사습법과 아, 육바라밀 수행을 갖다가 에, 쭉 해오는 어, 과정들을 에,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계속 하고 있는 말은 에, 본 수행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방법론들을 에, 쭉 말씀을 해왔고. 에 그래서 이제 그 핵심적인 그 내용이 마음을 집중시킬 수 있는 소위처에 관한 말씀을 쭉 드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앞 시간까지는 화두, 어그 다음에 연불, 주력, 그 다음에 관상, 그 다음에 일점 수행, 그 다음에 호흡 수행 이것이 모두 다에 마음을 집중 집중시키는 마음의 소위처라는 에, 것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걸 다할 필요가 없이 그 중에 에, 가장 익숙하고 스승이 지도해 줄수 있는 에, 그 소위처를 갖다 이렇게 그 집중을 에, 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음, 그 앞에 그것과 단절시키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에,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몸은 형체가 있고 모양이 있기 때문에 에, 그런 어떤 그 의지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에, 몸을 갖다 잘 때는 침대 의지에서 자거든요. 다리가 아픈 사람은 지평이에 의지를 하거나 에, 또는 서 있을 때는 두 다리를 의지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 몸은 그 의지할 수 있는 에,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에, 이게 이제 오 온에 의해서 발생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전오식과 전오건과 전육경에 어, 의해서 에, 만들어진, 발생되어진 것이 마치 이것이 에, 그 아지랭이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 만들어졌다가 또 사라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 형체가 없고 또 굉장히 지멋대로 이제 자유롭게 일어나고 어, 또 이게 그 구속을 시키려 그래도 어, 그 구속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적으로 아무리 감옥에다가 사람을 집어넣어 놓고 어, 그렇게 하더라도 마음은 집어넣을 수가 없는 것이 이제 그 현실입니다. 한용운 스님 같은 경우도 일본 사람들이 한용운 스님을 감옥에 집어넣고 또 압박을 가 하더라도 어 너희들이 내 몸은 이렇게 구속을 시키더라도 마음은 너희들이 그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내 마음의 자유가 얼마든지 있다라고 이제 그 말씀을 갖다 하신 것와 같이 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고대 그 외도들은 이 마음을 갖다가 에, 사마타라는 방식을 통해서 에, 그 가라앉히려고만 했어요 가라앉히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생겼느냐 하면 에, 혼침하고 아주 미세 혼침까지 들어가 버려서 나중에는 그 보라만들 같은 경우는 비상 비비상처 정이라고 해서. 최고로 깊이 들어갔던 것이 내가 지금 살아 있는지 죽어 있는지 모르겠다는 이 생각만 있는 것이에요. 아 이럴 정도로 깊이 혼침에 들어가 버린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부처님께서 왜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하 그것은 다시 이 몸이 복구가 돼지고 다시 본 상태로 돌아왔을 때는 욕심이 다시 일어나고 고통이 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고통이 끊어지고 번뇌가 끊어지는, 그 단계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그걸 갖다 6년 동안 해보시고 아니라고 선언을 하시고 고행을 포기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러면 번뇌가 끊어지게 하는 방식, 당신이 발견한 방식 가운데 번뇌가 끊어지게 하는 방식을 갖다가, 그, 말씀을 하셨고, 그 번뇌가 끊어지게 하는 방법 가운데 전대미문으로 앞에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마음이라는 것을 어떠한 소위처에 의지할 곳을 만들어서 집중시키는 것을 갖다가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처님 말씀은, 아, 저게 부처님 가르침의 선인가, 부처님 가르침의 선이 아닌가라는 것을 갖다가 아 구부할 수 있는 가장 어, 좋은 방법은 지금 브라만이라든지 또는 에, 이슬람이라든지 이슬람도 일부 이 명상이 있고 어, 그리스 쪽에도 약간에 있고 이집트 쪽에도 약간 있지만 있고 에, 중국 쪽에도 있지만은 그리고 이제 불교 국가라고 하더라도 에, 부처님 가르침대로 하지 않고 어그좀 외도의 가르침에 의해서 사마탈를 갖다 닦으면서 그게 마치 불교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우리가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소이처가 있나 없나라는 것을 가지고 구분하면 매우 간단합니다. 그래서 소이처가 마음이라는 것을 갖다 붙들어낼 수 있는 소이처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소이처가 있어야 되고 소이처가 없으면 분명히 반드시 혼침이 심하게 옵니다. 혼침이 심하게 와서 궁극에는 그 혼침 자체를 마치 에, 깨달음 또는 무아 아니, 아가, 그걸 진아, 아, 브라만교에서는 그걸 진아라고 얘기를 하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에, 없애기 위해서 그런 부작용을 없애고 가장 에, 혁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이제 에, 이게 그 소위처를 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소위처에 관한 얘기는 에, 지금 이제 뒤에, 그 조사스님들에 서 중국에 서개발돼진 화두와 또는 그 미라라빠나 이게 티벳불교에 서 인도와 티벳불교에서 개발돼진 일점수행 같은 경우는 에, 두 가지가 다 우리가 볼 때는 두 가지가 다 에, 그, 그 부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아니고 그러나 뒤에 도인들이 그, 장신이 깨닫고 나서 소위 철을 거기다 둬도 된다라고 하기한 내용들이에요. 파도도 역시 이제 그, 그 중국에 와서 아주 큰 도인들이 이제 그 그렇게 하니까 실제로 되고 아주 파워풀하게 되니까 해놓은 말씀이고 거기에서 수많은 도인들이 이제 발생을 했죠. 이게 이제 미라라파의 지금 티베트의 닉마파라든지 이런 파들 역시 일점 수행을 해서 그 미라라파 이후에 수많은 도인들이 탄생을 했기 때문에 그선정에 깊숙이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예, 그것을 갖다 이제 내가 소개를 갖다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호흡법과 아 그다음에 그다음 명호 주력법과 아 그다음에 관상법 이세 가지는 부처님께서 어 하신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호흡법은 어 초전법륜의 사마타 방법의 그 말씀이시고 그다음에 관상법은 대승 불교의 대승의 그 중전법륜의 사마타 방식이시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내용들을 갖다 우리가 잘좀 살펴보고 또 이제 오늘 지금 이제 말씀 드릴 것은 그 소위처를 갖다가 분명히 다섯 가지를 다 하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또 이것저것 옮겨다니면서 해수도 안 되고, 스승이 잘그 부분에, 이거는 행법이기 때문에, 스승이 분명히 먼저 그 길을 해서 통과한 스승이 있어야만이, 있어야만이 이 행법이 교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교리도 물론 스승이 이게 그 설명을 해주는 것이 정확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 행법은 더더욱이 그래요. 안내자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안내자를 의지해서 가고 에, 마음은 그, 어, 그 소위치에 의지해서 가는 것이 에, 이게 행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스승이 없이 공부를 하는 것은 일정 부분은 될지 몰라도 절대 어, 잘 되지 않습니다. 내가 절대라는 말을 쓴리기는 조금 있어요 에, 뭐냐면 보조국사 같은 일은 스승이 없이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그러나 그그 어른도 교학을 철저하게 공부를 해서 했지만은 그러나 한번 실수를 했다고요. 어, 그 번뇌가 다한줄 알고, 어, 해보니까, 어, 한달두달 지나보니까 번뇌가 다시 일어나니까, 음, 다시 이게 점검을 해보니까 아닌 줄 아는데 그 양반은 에, 교학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정지, 이게 아니라는 그, 어, 알 갖다 일으키고 다시 시작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에, 사마타와 비파사나가 아니고서는 마음속의 번뇌는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본 수행이라 그래요. 가장 깊숙한 본 수행. 이제 그 앞에는 예비 수행 그러는데 우리가 계율을 지키면은 계율을 지키면은 그럼 번뇌가 끊어지냐? 겉에 치는 겉치는 바람은 끊어져도 속에 마음의 것은 안 끊어지거든요. 안 끊어지거든. 예. 교리를 잘 알고, 교리를 전부 다경을 갖다가 뭐 진짜 옛날 그 노스 인들 말씀들은 거꾸로 외고, 외로 외고, 옆으로 외고, 옆구리라고 뭐별 소리 다 하더라고. 다 외우더라도 실제로 교학을 다 안다손 치더라도 실제로 실제 그러면 네가 그렇게 됐느냐라고 하면 그건 안 되거든요. 네 마음속으로부터 그렇게 됐느냐, 그건 안 되거든.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 야, 그거는, 그런 거는 헐 필요도 없이 마음으로만 대, 되지 않느냐? 그것도 또안 돼요. 왜 마음과 깊은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 번뇌를 끊어 나가는 것은 에, 이게 소이처를 통한 에, 이게 마음을 갖다가 일념으로 집중시키는 훈련이 필요하다 말이에요. 에. 그래서 이제 아까 내가 앞에 얘기했는데 외도들은 왜 그내가다 끊어지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에, 혼침 자체를 조용히 가라앉아 버리는 그 혼침 자체 혼침이라는 것은 수면도 거기에 해당되고 마음이 그냥 일어나지 않고 조용해져 버리는 상태를 갖다가 그네들이 추구를 하기 때문에 조용해짐이 다하면 그냥 다시 번뇌가 다시 일어나니까.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거는 마치 그, 그 얘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 독에 부중물을 떠놓고 가라, 가만 놔두면 며칠 놔두면 가라앉는데 나중에 막대기를 가지고 휘져버리면 다시 뒤집어 올라오는 것처럼 이건 안 된다. 이거 안에 독그릇의 밑바닥이 완전 깨져서 물과 그 안에 있는 흙이 다 내려가 버려야 된다그 말. 번뇌가 다 꺼져버린 상태가 마음속으로서부터도 꺼져버린 상태가 돼야 이게 가능하다그 말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 일어난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선을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지금 한국에서도 선을 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앉아있으면 좀 편안해진다, 좀 가라앉았다, 이걸 가지고 자꾸 이제 이 얘기를 갖다 하는데 그거는 본질적인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또 다시 시끄러지니까. 어. 이제 그앞 시간들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마음이라는 것은 크게 이렇게 보면 이제 물론 그 유식학에서는 오이백법으로 나눕니다. 심왕법과 심소유법 해 가지고 오이백법으로 나고 예, 또는 이제 구사학에서는 뭐, 오이 뭐, 70법인가, 75법인가, 이제 나누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심소법이라는 것은 대상을 향해서 일으키는, 음, 마음이고, 심왕법이라는 것은 내 마음 속에서 내 마음이 일으키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두 개를 구분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그 얘기 유식하게 심왕법 얘기는 좀 미스, 가 있어요. 왜냐면 심왕, 그 마음의 왕이라고 해서 아리아식을 얘기하는데, 아레아식이 본래부터, 본래부터 있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야. 본래부터 있던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아레아식도. 우리 무의식이거든. 무의식이라는 것은 에, 요즘 얘기하면 무의식인데 그 무의식은 본래부터 있던 것이 아니고 이것 역시도 우리가 계속 삶을 반복하면서 이루어진 아주 깊은 업의 기록이란 말이야. 깊은 업의 기억이에요. 음, 그래서 뭐, 오이백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에, 그러나 이제, 그러한, 에, 그, 오이백법의 마음 이 작용들이, 작용들이, 에, 백법이라는 것은 심소위법이 100가지가, 그, 구분해 보니까 뭐, 선, 악, 무기 해가지고 구분해 보니까, 에, 그 100가지가 넘더라, 이제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모두 다이 마음 작동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인데, 이걸, 이걸 좀더 간단하게 간추리 버리면 무슨 얘기가 되느냐면 양변이에요. 양변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에양 끝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 끝을 생각하는데 어 우리가 양 끝이라는 것은 그 양쪽으로 이쪽으로 갔다 생각이 저쪽으로 갔다 이렇게 흔들리는 것은 에그 중심 부위에 뭐가 있어서 그렇게 흔들리냐고. 들이다 놓고 보면 그게 아라는 것이 고집돼진 아라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움직인다. 고집돼진 아라는 것은 실제 있는 것이 아닌데도, 어 내가 인연과 조건에서 형성되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연과 조건에서 형성돼지면서 착각해서 일으킨 나란 말이에요. 그걸 아집이라 그래요. 그것에 의해서. 어, 생기면서 어, 이를테면 우리가 어, 이게 내가 있다 그나 그렇게 얘기하면 나한테 좋은 것인가 이쪽 나쁜 것인가 이쪽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할 때야저 사람 나한테 참 좋다 그러면 내 욕심에 나의 욕심에 좋은 사람이야 나의 욕심에 안 맞는 사람이면 나쁜 사람이야 다100% 그렇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객관적이라 그러더라도, 뭐뭐그 내가 볼 때는 무화가 되기 전에는 절대 객관적이지 않아요. 전부 주관적이에요. 100% 주관적이에요. 이게 이제 양변이라 그래요. 극단적인 양, 알을 두고서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극단적인 양변의 놀이다. 그래서 이제 삼조승찬 스님 같은 이가 뭐라 그러냐면, 에, 지극한 도란, 그 도라는 게 뭐냐 무아 공성을 체험데 유형 간택이라 간택심이 내한테 좋고 나쁘다라는 이 분별하는 구분심이 없어지는 것이다고 말해요. 여기 이제 물리학적으로 얘기하면 물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뭐 양전자가 있다 그러면 양전자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단 말이야요 전기 켜놓게 있잖아요 그런 건 이제 에, 그 양자에서도 중간자가 또 있고 중간자는 놔두고 그두 개가 나타나면 양극이 나타나면 중간이 꼭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회과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면 에, 플러스가 일어나면 마이너스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 우리가 그럴 때도 자석에도 S극과 N극이 나타날 때 양극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한극만 나타나는 건 없어. 한극이 사라지면 그것도 사라지는 것이라. 아. 그래서 자석일 경우에도 자석이 안에 자장을 뛰지 않게끔 만들어버리면 그냥 두 개가 다 사라져버려요. 이 물리학적 원리나 이 선의 원리가 다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원리가 물리학적 원리라든지 이런 원리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선의 원리가 다른 것이라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럼 원리 자체가 다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인간에게 적용시킨 거예요. 그럼 이걸 없애는 방법이 무엇이냐? 마음 속에서 없애는 방법. 아를 없애는 방법입니다. 아가 어떻게서 없어지나? 아는 아는 실제 없는 거예요. 아트만이라는 것은 영원이란 것이라든지 영원성을 띤 나의 자체 어떤 특수한 것이라는 것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에, 나라는 것을 착각하는 것의 기본이 나에게 좋고 나에게 싫고는 분별심으로 생각되어진 이것을 가지고 나라고 판정는단 말이에요 이두 개가 없어지면 아가 사라진다고요 아가 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두 개의 양극단의 생각이, 그래, 이게 양극단의 생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면, 야, 선하다, 악하다, 그것도, 선하다, 악하다는 것이, 뭐가 선하고 악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나한테 잘해주면 선한 것이고, 나한테 못해주면 악한 것이거든. 음. 그러나 이제, 나라는 것을 빼버리고 나면, 빼버리고 나면, 내가 없기 때문에, 아예 고집되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나한테 잘해주니까 선이고 나한테 못해주니까 악이다 이게 없어져버려 그래서 선과 악이 다 없어진다 그걸 도라고 그러는데 그걸 선이라 그래요 그걸 선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불교에서 추구하는 선이라는 것은 뭐 조금 가라앉히고 뭐 무슨, 뭐, 해보니까, 뭐, 무슨, 뭐, 불꽃이 보이고, 뭐, 뭐가, 그런 거 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주 정신적으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몸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음, 것들이에요. 그래서 옛날 망공수행 같은 일은 에, 그런 것을 가지고 뭐 자꾸 수행이고 수행의 단계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건 정말 우스운 일이다. 지금 우리가 가장 신기한 일은 눈으로 저 바깥을 보고 붉은색이다 노란색이다 꽃이 피었다 그걸 아는 것만큼 신기한 일이 그만큼 그것보다도 신기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게 참으로 신기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눈이 안 보일 때 그걸 안다고 시청자 눈이 보일 때는 그것도 알지도 못해 음. 그래서 이제 이 선을 하는 것에 대한 뚜렷한 가치관과 바른 견해를 갖고 있어야 이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이것에 대한 믿음이 생겨야 바른 방법을 가지고 바로 어, 실행을 할수 있어요. 그게 이제 에, 서양 사람들이 뭘 자꾸 이제 뭐 선을 뭘 개발했다 그래야 해가지고 무슨 에, 그 자비 뭐그 명상이니 뭐 이상한 이름들을 붙여가지고 그건 번뇌 안 끊어집니다. 이 목적이 마음 속에번대를 오락가락하는 이 생각 나라고 오락가락하는 이 생각 자체가 나라고 생각했던 이걸 끌어내는 거예요. 그럼 자꾸 진 아를 본다라고 하는데 말은 맞아요. 진 아라 그러면 내가 다 사라져버린 실제 온이 공한 것을 보는 것을 진 아라 참참내 모습을 착각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본다는 건데 지금의 우리는 자꾸 진 아를 본다는 것은. 착각한 진화예요 영원한 내가 있고, 불성, 불성만 발견하면 되고, 이건 아트만이고, 브라만이고, 외도이고. 그렇게 해서는 마리시파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파가 아니고, 마리시파예요. 음, 마리시, 크리스나무르티, 뭐, 에, 라슨시 같은 신두교파라고요. 그래서 머리 깎아서 가사입 피에서 잘 해놓고, 또 뭐 절에 다닌다고 절을 지어서 잘 해놓으니까 전부 다 신두교 만들어놔. 핵심적으로 신두교를 만들어놓으면 되겠어요? 외도를 다 만들어놔. 네. 이거는 오원이 공하다라는 것을 갖다 확인하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본래 영원한 자성인 내가 갖고 이 마음 속으로부터도 내가 없다라는 것을 갖다가 마음이라는 것도 이게 내라는 것이 근거가 없는 얘기다라는 것을 갖다가 확인하는 것이 이게 참선이라고.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활구 참선을 해야 된다. 전부 다 활구 참선이에요. 사구 참선은 뭐냐? 사구 참선은 뭐냐면 하 그거는 번뇌가 깨지지 않게끔 하거나 번뇌가 안 깨지는 방식으로 하거나 외도의 선을 하는 것을 갖다 그 사구라 그래요. 화두를 들는 건 무조건 활구는 아니에요. 화두를 잘못 들고 있으면 사구고 화두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면 삭구예요사구와 할구가 뭐냐면 사와 활이라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무슨 표현이냐면 번뇌가 계속 일어난다는 뜻이고 산다는 것은 번뇌가 다 사라져서 진짜 삶을 갖다 산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번뇌가 끊어지게 하는 것을 할구라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호흡관을 하면 삭구다그런데 그건 구분 잘못된 거예요. 호흡관도 해서 번뇌가 끊어지게 만들면 그건 할 거예요. 사람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 살리는 것이 번뇌 다 하는 것이 사람 살리는 것이 다른 것이 사람 살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승려가 사람을 살렸다. 부처님께서 사람을 살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번뇌 끊게끔 해서 본 모습의 맑은 모습을 보게 해서 제대로 살게끔 해주는 것을 갖다 얘기하는 것이거든. 참모습으로, 참사람으로 제대로 살게끔 해주는 것이 에, 예, 거말이 그래서 이제, 이제 본 수행에 들어가서 사마타 수행을 하는데, 사마타라는 건 뭐냐면, 산멸한 말은 집중이란 말이에요. 집중. 집중이란 말은 여러분께서 이해하잖아요. 마음이 오락가락, 나에 의해서 오락가락 하는 생각이 없어지어서, 없어지고, 어떤 대상의 마음을 거기에다가 집중시켜서 하나가 일념이 되게 만드는 것을 갖다가 삼았다라는 거예 선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야 이걸 하면 좋을까 저걸 하면 좋고 이걸 하다 이게 더 좋구만 그건 벌써 산만심이고 간택심이에요 화두를 들건 연불을 하건 간에 하나를 가지고 밀어넣은 소처럼 소가 안 밀어넣지. 밀어는 소처럼 계속 꾸박꾸박 해당가는 거야. 그래서 집중의 단계가 깊어질수록, 이제 집중의 단계가 깊어질수록 선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야. 선에 들어간다 표현을 하는 거야. 전에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내가 이제 그 선을 갖다가 이제 그뭐 얘기해 주라고 해서 이런 얘기를 쭉 하니까 참 실망을 한 것이 다 강의다 하고 질문하세요 그러면 어느 절에 가면 기바, 기를 잘 받고 소원을 성취하고 그래서 한 시간 여행에 기운이 다빠져버렸어니 하나도 안 듣고 있었어요. 음 그래서 내가 그랬어. 당신 얘기를 들으니 오늘 어느 절에 가서 기운이 뭐, 귀를 받고 한게 아니라 내가 기운이 다 빠져버렸어, 내가 그랬어. 내가 귀가 다 빠져버렸다고 그랬어. 음. 이제 그런 생각들로부터 철저히 벗어나지 않고서는, 부처님 법으로 돌아오지 않고서는 전혀 이익을 얻을 수 없어요. 음. 이익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에 이 사마타, 삼매수행을 아, 아, 사마타 수행을, 집중수행을 해 나가는데, 그 단계를 갖다가, 아, 그, 에, 그 옛날 큰 스님들께서, 아, 옛날 나란타의 큰 스님들께서 아홉 단계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구주심, 그래가지고 구주심. 주 자는 여기 뭐냐면, 뭐 아홉은 아홉 단계라는 뜻이고, 주 자는 여기에 마음이 거기에 들어가서 머문다, 그 정도 경계에서 머문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주 자는 머물 주 자인데, 마음이 거기에 그 정도에서 머물고 있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어, 그, 초전 법륜에서도 어, 그, 출가를 해서, 출가를 안 해도 공부를 갖다 이제 해 나가는데, 앞에 이제 계율에 대해서, 어, 잘 배우고 섭비를잘 하고, 그 다음에 경을 해서 바른 견해가 쓰고 난 뒤에, 이제 비구계를 바꿔서 수단가에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는 이제는 그런 외부 경계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깥 경계로 쫓아서 이렇게 헤매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소위처에다 두고 마음을 바깥 경계로 갔던 마음을 안으로 돌이킨다말이에 옛날에 뭐당나라의 뭐 어떤 시인이 도연명인가 뭐 누가 그 시인이 아, 그 시가 있지. 하루 종일 뭐, 예, 그꽃 봄꽃을, 봄이 왔다 그래서 하루 종일 봄꽃을 찾아서 산천을 헤매고 돌아와서 다리가 아파서 마루에 척 앉으니까 말이야. 그것들 앞에 그 매화꽃 찬송이 피었더라는 거야. 여기가 봄이로구만. 내가 딴 데서 찾아다니구나. 그런 것처럼 바깥에 지금 우리 중생심들은, 중생심들은 행복이 전부 다 바깥에 있는 줄 알아.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하는 것이 바깥에 에, 그 그런데 행복이 있는 줄 알고 하, 집 좋게 지어놓고 살면 좋은 거. 나는 내가 한번 좀 어디 가서 물어보려 고 그래 요즘에는 돈이 좀 있으니까 차 어디 뭐 어디 좋은데 가서 경치 좋은데 뭐 환경 좋은데 가서 집 지어놓고 뭐 감자 키면서 뭐 살겠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지 내가 좀 물어보려 고 그래 걔한테도안 행복해. 음. 뭐, 사회에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냥, 무슨, 뭐, 별 병이 다 오고, 어, 뭐, 혈압이 올라오고, 막,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되어버린 사람들이 가서, 가서 잠깐 쉬는 것은, 그거는 좀, 그, 되겠지만은, 그러나 마음속에 뭐, 분내가 어디 가고, 그러나요? 그, 자꾸 행복이라는 것이 바깥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바깥으로 치닫던 말. 우리가 이제 한국도요, 세계에서 에, 그이 물건 생산하는 생산국으로서 세계 6인가 얼마 되대요 5인가 6인가 된대요. 그러고 수출국으로서 12뭐 꺼내 들고 뭐 어쩌고저쩌고. 코로나 때도 너무 많이 팔고 우리가 유, 여행으로 안다니가지고 달러가 너무 많이 남아있대요. 그래서 그 나, 달러 나좀 주라고 안줄는가 <laughs> <laughs> 그렇게. 있는데 그래, 그럼 우리나라가 행복하냐? 굶을 때보다는 굶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 받는 것은 좀 줄어드는데, 아, 그런데 이걸 도 죽자 살자, 돈 벌고 바깥으로 치닫다 보니까, 아, 그때보다 자살을 는 사람이 더 많네. 교통사고나나 죽은 사람도 더 많고, 술을 많이 퍼먹는 사람도 더 많고, 어찌된 일이야? 결코 그게 안전하고 완전한 행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가난했던 것보다 굶주림보다, 굶주림의 고통보다는 굶지 않으니까 좀 유리해졌다라는 얘기. 삶에 좀 유리해졌다. 좀 오래 사는데 좀 더 유리해졌다. 그런 얘기는 되더라도, 그는 쪽으로 이게 행복해졌냐? 외부에 그런 것이 무슨 우리가 추구하고 갈구하고 있는 것이 반쪽악 행복, 행복도 안 되고 사실상은 험한 것들이라. 그 자식 새끼가 있는 게 행복하냐? 글쎄? 뭐 나, 이게, 노인복지관을 하고 그러니까 어르신들한테 가끔 물어봐도, 그렇지 않대. 말은 그래. 아이고, 우리 애가 이번에 시계를 사줬습니다. 그래. 저, 저, 선전할때 그러잖아. 인감하면 담장 옆에 서가지고, 나는 테레비 필요 없다. 그러면서 지게짝대기를 걷도 차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걔들이 안사준다는 얘기지. 아, 나중는 얘기지. 그래서 바깥으로 이게 그런 것은 전부 다 전부 다 금방 변하는 것이고 순간적으로는 즐겁다. 그 불교에서 는 행복하다고 얘기하네 순간적으로 욕망이 성취되기 때문에 즐거운 것은 있어도 아들 낳은게 즐거. 낳았을 때는 즐겁다 그러더라고. 하, 아들 낳았다고 는데 나중에 애가 뭐 어디 깨가 들어오고 뭐 맨날 이단 옆차기 해가지고 그냥 문이 부서져 나가버리고 그렇게 하면 별로 안 즐거워. 음.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을 전부 다 무상, 무화고로 보고서 이제는 이 마음을 바깥으로 향했던 이 마음을 안으로 거두어 드리는 거야. 사마타의 핵심은 이걸 이제 거두어 드리는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나라는 것도 실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인연 따라서 연기해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라는 것을 갖다 확인하는 방식은 바깥에서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 그래서 부처님께서 온조차도 반야식이 온조차도 공하다 그럽니다. 온개공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안으로 마음이 이제 나에게로 향해서 머무는데 나의 무엇을 향해서 무엇을 안에 무엇에 머물 것인가 무엇에 머물 것인가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한. 소위처럼. 마음이 집중되어져서 몸을. 그 마음이 집중해 화두를 들건. 연불를 하건 거기로 거기에 이제. 내가 이제. 바깥으로 안 헤매고. 거기에 집중하겠다 마음을 거기다 우리 마음이 바깥으로 나가야 헤매고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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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다니는 거거든. 그러니까 거기를 안 하고 나는. 안으로 이제. 집중을. 해서 바깥으로 치달았던 것이 좀더흐다망하다는 것을 내가 알겠다 그소승 그 우리가 이제 초전법륜에 수단가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이제 호흡이라는 소위체에 집중을 하지기 시작한 것을 갖다가 얘기하고 화두를 처음 타서 화두에 이제 마음이 바깥으로 안 가고 화두에 붙들어 매서 내가 화두로 들어가겠다 연불이면 연불로 들어가겠다 여기에 이제 집중되어지는 이 집중하기 위해서 내가 마음을 안으로 머물겠다라는 것은 보살 첫 번째 내주심이라는 거예속 내자 냈자, 안 내자 냈자. 머물주자 이제 내가 에, 그 소이처를 내 마음 안에 머무는데 마음의 무엇에? 그냥 마음에서 일으킨 대상에 머물게 하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염불을 한다 그러면 염불하는 이 소리와 염불하는 여기에, 명호에 마음이 머물게 한단 말이에요. 음, 그걸 내주라 그래요. 어. 내주라 그런다. 그러니까 지금은 염불을 해가지고 힘을 못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해서 그래요. 잘못 알고 있고 잘못해서 그래요. 간세음보살 소리로만 하거나 간세음보살 을놓고 복한 발대기 주시오고, 그러면 그건 뭐 끝내, 번뇌가 사라지는 거고 아무 상관이 없어. 왜 우리가 다시 부처님 법을 따르지 않고 왜 자꾸 외도들이 하는 짓을 또 따라가고 있느냐. 우리가 하는 방식으로 하면서도 그 사람, 그 능적인 걸 모르니까 그 사람들 하는 방식으로 또 따라가고 있네냐 그래서 내 주심은 이제 내가 바깥으로 향하지 않고 마음을 안으로 돌리겠다. 일념이그 사마탄 집중해서 마음이 하나가 되게끔 두 갈래가 되게끔 두 갈래에서 네 갈래 다섯 갈래 이렇게 되게끔 하지 않고 하나가 되게끔 하는데 그 하나가 되게끔 하는 그것이 마음의 의지처이고 그게 화두가 됐건 연불이 됐건 뭐 호흡이 됐건 에, 그거는 다섯 가지 정도의 에,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를 가지고 하되 그것도 스승이 가르치 준 스승이 있는 행, 어, 행법을 하되 집중을 갖다 이제 안으로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으로 이제 자꾸 집중을 하려고 이제 애를 써야 돼.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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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하면 이제 이러잖아.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아이고 꽃이 피었구만 관세음보살로. 아이고, 생가 울고 봐. 자꾸 마음이 바깥으로 나가버려. 안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도 자꾸 마음이 그동안의 습관이 전부 다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바깥으로 전부 다, 다 나가버린다고. 바깥으로 나가는데 이제 공부를 하는 이 승려들도 추, 처음에 하는 공부 승려들이나 또는 제가자들도 이제 처음 이걸 갖다 이걸 잘 모르니까 안에 이제 그 하두를 들고 연 불을 하라 거 하라고 얘기하면. 입만 연 불을 하면서 이제 눈은 눈 뒤는 딴데 있어. 아이고 연불 소리가 시끄러워서 같이 못 하겠네 그러다든지. 바깥에. 자꾸 바깥 경기를 쫓아가니다또 하두를 들고 앉았는데 옆에 애가 졸아서 내가 못하겠더지 쥐는 옆에 사람이 졸아서 못 하는 것을 봤다 그러면. 꼭 학교에서 저벌 준다고 선생님이 눈 까마 했는데, 쟤눈 떠세요. 눈 떠세요. 하고 꼬질러 놓으면 지가 눈떠놈 아니야. 꼭 바깥 것을 자꾸 본단 말이야. 그 그렇게 그러면서 시비를 일으키고 막 네, 저쪽, 저쪽, 그 전부 다생각이 바깥으로 는데이 자꾸 꾸겨 넣으니까 이제 분노가 일어나고, 막 그냥 그렇게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첫 방에 가서 앉혀 놓으면 그냥 불 때, 그려서못 앉아 있어. 그래서 이제 내주심은, 아, 이게 이런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서, 아, 이제 내가 깊숙이 이게 안으로 살펴서 이제 소위처에 의지해서 들어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먹고서 이제 화두를 타거나 연불 하는 법을 스승에게 배워서 이제 하나하나 아, 뚫고 들어가려고 이제, 이제 처음에 그걸 갖다 끈을 한번 잡아보는 거야. 그걸 이제 내주심, 안의 마음이 바깥으로 치닫지 않고 안으로 이제 에, 그, 들어올 수 있게끔 해 나가는 것이 보살 구주심 가운데 첫 번째 내주심이에요. 이 단계도 안 되면 그건는복 빌는 단계라. 복 빌고 다니는 단계라. 그거는 공부가 아니라, 공부라고 안 해, 그거는. 음, 그걸 모르고 있었다 그러면 외도고, 무지고, 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는 그또 이제 그이 안에 그 단계 그그 그 집중해 나가는 단계 내주신 다음부터 이제 설명을 갖다또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BTN에 이렇게 그그 그 후원을 부탁의 후원을 해 주시는 어, 여러분들께서, 어, 에, 그, 이 후원해 주시는 것이, 에, 우리 이제 좋은 양질의 에, 포교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어, 그 듣게 해서, 에, 차츰차츰 욕심을 내려놓고, 어, 깨달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에, 좋은 길에 안내하는 그, 에, 모습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에, 복을 짓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경태, 또 김성규, 신태순, 유건순, 장태임, 음, 김성희 가족께서, 이렇게 또 후원을 같이 해 주셔서, 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공덕으로 보리심을 크게 바라고, 어, 또 마침내는, 어느 때가는 부처님을 뵙고, 어, 또 중간중간에, 수많은 삶 동안에 보살을 칭견하고 스승을 칭견해서 깨달음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